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긴급복지 제도가 예산이 부족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캐나다 FTA 체결로 미국 호주에 이어 캐나다에까지 축산시장이 개방되면서 농축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의료 현실이 열악한 가운데 응급실마저 없는 시군들도 있습니다. 농촌의 허술한 의료 현실을 짚어봅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해 가축 분뇨를 이용하는 시설들이 농촌에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요. 시설의 입지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적재적소에 예산 배분이 안 되고 있다는 보도 얼마 전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 돌고 있지만 지자체는 사정이 반대입니다.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해서 긴급복지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외곽 지역에 사는 54살 김영훈 씨. 1년 전 건강하던 고3 아들이 갑자기 아파 병원에서 심장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해야 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제적 고통에 막막했던 김 씨 가정에 대구시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엄청 놀랄 정도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또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됐었어요. 김 씨 가족의 소득은 최저생계비 150% 이상이라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다행히 대구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구시의 긴급지원제도 예산은 9천만 원에 불과해 288가구가 혜택을 보는 데 그쳤습니다. 구청 등 자치단체에도 자체적인 긴급복지제도가 있지만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3곳은 아예 없습니다. 좀 종합적인 계획 아래에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또 재정도 9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뭐 턱없이 지금 대구에서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빈곤층은 20만 명가량으로 추정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9만 6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대구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기 위해 한 달 동안 특별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한 캐나다 FTA가 체결되면서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농축산 분야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축산 강국인 미국 호주에 이어 캐나다까지 합세하면서 축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이 협상 개시 9년 만에 타결됐다는 소식에 축산 농가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캐나다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부과되던 각각 40%와 25% 수준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돼 우리 식탁을 공략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또 개방됨으로 해서 한미 캐나다에 대해서 수입이 들어온다면은 저희들 생산자들은 정말 미래가 없고 젊은 축산들에서 농촌을 책임을 져야 될지 정말 암담합니다. 특히 농축산 강국인 호주와 미국, 중국까지 가세해 축산 농가의 존폐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생산 능력이 저들보다 훨씬 월등하고 또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돈 농가들은 엄청난 그 고통이 따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FTA 수혜 품목의 이득의 일부를 축산업계에 지원하는 무역 이득 공유제를 법제화한 한편 축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통 마진을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정부와 지자체는 축산 분야 피해가 클 것을 우려는 하면서도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농업인들의 그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강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국내 축산 농가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축산 강국과의 잇따른 FTA 체결로 축산 농가들의 위기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캐나다 수출액은 9천만 달러, 수입액은 4,500만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1.3%에 불과해 한 캐나다 FTA 체결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력 업종인 자동차 부품과 섬유류의 관세가 3년 안에 대부분 철폐됨에 따라
앞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촌의 의료 서비스가 열악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만 사정이 심각합니다. 노인들이 많아서 반드시 필요한 응급실마저 없는 시군이 경북에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의병원 응급실에 쇠사슬이 감겨 있습니다. 늘 출동 준비 상태에 있어야 할 구급차 두 대는 운전할 사람 없이 주차장에 방치돼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현수막이 어지럽게 나붙어 있습니다. 군의군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군의병원이 문을 닫은 것은 지난해 11월 15일. 인구 2만 5천 명에 노인 인구 비율이 3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응급실 없이 석 달째 버티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는 여기서는 119 불러가지고 주로 대구 가죠, 대구. 그 응급실이 없으니까 뭐 불만이 많대요. 군의군과 경상북도가 내놓은 응급실 대책은 보건소 앞에 올해 안에 헬기장을 만들어 의료용 헬기로 환자를 안동병원으로 이송하는 겁니다. 군의군의 열악한 의료 현실은 응급실이 없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산부인과와 소아 청소년과가 하나도 없고 입원실도 전혀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 늘어 농촌에서도 출산이 늘고 있지만 산부인과가 없어 어려움이 큽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많습니다. 군의에는. 그래서 다문화 가족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덕군도 군의군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이 없습니다. 그나마 응급실이 있는 영주와 풍기, 예천, 울릉, 상주 등도 정부의 응급실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경주에서 AI가 발생한 양계장으로부터 반경 3km 위험 지역에 있는 농협 사료 공장이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경주시 천북면에 있는 농협 경주 사료 공장은 방역 당국의 명령에 따라 지난 7일부터 하루 200톤 규모의 양계 사료 생산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돈 사료는 계속 생산하고 있고 양계 사료는 안동과 경남 함안에서 공급 중이어서 농가에 사료 구입난은 없다고 농협 측은 밝혔습니다. 전국을 56개 생활권으로 나눈 정부의 지역발전 구상이 확정됐습니다. 대구, 경북은 모두 10개 생활권으로 구성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역정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생활권에 속한 3~4개 시군이 각종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대구, 경북은 10개 권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구와 안동, 구미, 포항이 각각 중심인 네 곳의 중추도시 생활권, 영주, 문경, 경산과 연접한 시군들을 묶은 세 곳의 도농 연계 생활권, 그리고 나머지 농어촌 생활권 세 곳입니다. 지난 3월 6일 영주시와 봉화군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협약을 체결하고 18건을 발굴,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역생활권의 가장 큰 특징은 5+2 경제권에서 광역단체가 갖던 사업 주도권이 시군 단위로 내려오는 점입니다. SOC 등 덩치가 큰 사업 대신 교육, 복지 분야 등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점도 눈에 띕니다. 현재 각 생활권에서 제안한 2천여 건의 사업을 정부가 심사 중인데 빠르면 연말부터 예산 지원이 시작됩니다.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공동운영 및 산골 철도 역사 관광 자원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업 방식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뀌고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을 독려한 점은 의미 있는 변화로 읽힙니다. 그러나 생활권을 구성한 시군 간의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경우 이를 조정할 광역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는 점에서 생활권 구상의 구조적 취약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북 지역의 헌혈률이 몇 년째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당장 혈액 부족 사태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지만 대형 사고라도 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에 있는 헌혈의 집입니다. 지난 5일 이곳을 방문한 헌혈자는 모두 12명. 평소에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O형이나 A형은 1.71분밖에 되지 않아서 포항 헌혈의 센터에서는 연장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북의 헌혈률은 2011년 2.4%, 2012년 2.6%, 2013년 2.2%로 매년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혈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헌혈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10대와 20대의 경북 지역 인구 비율이 3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경북 10개 시 가운데 포항, 안동, 구미를 제외한 세 곳에는 헌혈의 집이 아예 없습니다. 주 헌혈 대상인 10대와 20대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낮은 헌혈률은 혈액 보유량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지난달 7일 경북의 혈액 보유량은 3.91로 서울 6일, 경남 7.5일에 비해 한참 낮고 5.4일인 전국 평균량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형 사고가 나서 응급 외상 환자가 발생하거나 다량의 혈액이 필요할 경우에 혈액이 부족하면 수혈이 지연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응급 수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헌혈을 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꼭 피를 빨리 만들어 잘 만들어내고 나이가 또 들었다고 해서 피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헌혈 참여 연령을 확대하는 등 낮은 헌혈률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국회의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한 조 의원은 대구는 현실에 안주하는 관리형 시정 운영으로 지난 20년간 지역 내 총생산 전국 꼴찌라는 수모를 당했다며 대구 발전을 위해서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농촌에 가축 분뇨를 이용하는 시설이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농사를 장려하기 위해서지만 정작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시 계령면과 아포읍 대신 112 주민들은 반년 가까이 지역 농협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농협 조합원 탈퇴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천 부근에 있는 친환경 농업단지에 가축 분뇨로 퇴비 공장을 만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이 불가피하고 사전 설명에도 부족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냄새를 100% 다 잡는 기계는 없답니다. 이왕이 막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산 쪽이나 주민들 눈에 잘 안 띄고 이런 데 가서 했으면 좋겠다. 농협 측은 사업비 100억 원의 8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착공조차 못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냄새가 이렇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대화 시설로 해서 공법 자체 적용이 과거보다 많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가축 분뇨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구미칠곡 축협이 추진하고 있는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금호공대 측이 학교 500m 부근에 시설이 들었으면 악취로 학습권을 침해받는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학생이나 학교 측면에서 적절한 위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또는 축산농가에 피해가 되지 않는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천과 구미의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은 모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정부가 무작정 사업 기간을 늘려줄 수도 없고 또 주민 반대가 심하면 지원이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이어서 최악의 경우 사업 무상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대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반빈곤 네트워크는 오늘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은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부족 때문이라며 복지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800만 빈곤층 가운데 135만 명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장해주고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117만 명을 탈락시켰다며 복지 확충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경북에서는 교비 횡령 4건, 대구에서는 교비 횡령 4건,
교비 횡령과 대가성 수뢰 11건이 적발됐고 금액으로는 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예산 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국의 친환경 농산물 민간 인증기관 60곳을 특별 조사한 결과 경북의 5개 기관 가운데 한 곳은 인증 업무 정지 기간에 인증 업무를 하다 적발돼 지정이 취소됐고 세 곳은 업무 정지 3개월에서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 정지 기관은 잔류 농약이 검출된 시험 성적서를 누락시키거나 자기 인증기관 임원이 포장을 인증해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민간 인증기관 수에 대비한 불법 행위는 경북이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IT와 BT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대구와 광주, 인천에 1차로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구에 조성할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면적은 약 14만 8천 제곱미터로 인근 주거 밀집 지역과 연계한 근접형 도시첨단 단지의 형태로 상업 기능도 갖출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구미 1공단이 혁신산업단지 대상지로 선정돼 앞으로 3년 동안 도로 개선과 주차장 확충, 문화단지 조성과 같은 구조 고도화 사업과 재생사업 등에 3천여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3D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실용화 지원센터가 오늘 구미 금호 테크노밸리에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공정 장비와 3D 성능 검증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 지원센터가 지역 중소기업의 3D 산업 진입과 관련 부품 소재의 기술 개발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 등 정당과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대구시국회의는 오늘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첩 조작을 일삼는 국정원은 해체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훼손했던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으로 또다시 간첩 조작 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신동공업이 오늘 달성 1차 산업단지에서 준공식을 갖고 경기도에 있던 본사와 기계사업부를 모두 옮겼습니다. 한국 신동공업은 동아 소시오홀딩스와 일본 신동공업의 합작회사로 산업설비 전문 생산업체인데 본사 이전으로 기업 운영을 일원화했고 주 판매처인 영남권의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주경찰서는 함창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출마자 52살 장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1월 21일 함창농협 대의원 58명에게 12,000원짜리 김세트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세트를 받은 사람에게 받은 금품의 10에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명단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대구 여성노동자회와 대구 여성의 전화 등 17개 단체가 모인 대구경북 여성단체연합은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성평등 걸림돌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대구경북 여성단체연합은 이 지청장이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하고도 과오를 인정하지 않아 성평등 걸림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검찰은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이 지청장을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군인체육연맹 실사단이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 상황을 살피기 위해 문경과 안동시를 찾았습니다. 실사단은 대회 주 경기장인 국군체육부대에서 육상 경기장을 비롯해 종목별 경기장을 점검하고 선수 숙소 후보지에서 선수단 수용 계획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사단은 축구와 농구 경기가 열릴 안동 시민운동장, 안동체육관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